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8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자, 새로운 제목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보초방송이라고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닥터K가 시간 나는 대로 보초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다들 바쁜 시간이고 알람이 떴는지 안 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 한번 잘 체크 먼저 해보자면요. 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54억 매수 중이고요. 기관이 개인 외국인의 물량을 다 던지는 것을 기관 외국인 다시 합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기관의 물량을 받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의 물량을 이거 딴 데 물량이 또 있는 모양입니다. 기타 법인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은 잡아주고 있고요. 선물로 약간 지수 컨트롤하고 있다. 그리고 콜옵션 외국인이 12억 규모로 지금 매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순매수 900억대에서 한 650억대로 지금 좀 축소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한 450억대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상황을 보면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하게 잡아주고 있고요. 자, 잡아준다는 게 말이 좀 표현 안 맞습니다.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 IT도 상승하고 있고, 자, 조선주 좀 약세, 건설 쪽은 좀 약세입니다. 그죠? 철강 그만하고, 자동차 좀 며칠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세. 정권주 비교적 강세. 자, 바이오, 제약주, 셀트리온 삼행제 상승세 유지 못하고 지금 좀 밀리고 있어요. 자, 장 초반에 적당히 챙기면서 가자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이처셀 한가 맞았어요. 자, 세부 내용 한번 챙겨보죠. 자, 여기를 안 깼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깨고 여기를 적어도 지지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다행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2300만 깨지 않으면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도 이런 하락 트렌드를 오늘 돌파를 해내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야 됩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만 좀 잘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들어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알림이 뜨던가요, 혹시?
자, 지금은 외국인이 사주던 것을 지금 팔고 있고 개인이 손바뀜 나오고 있어요. 그럼 별로 안 좋습니다, 일단. 자, 코스닥은 개인이 던져주고 있고 기관 외국인이 같이 받아주는 거, 이것은 바람직합니다, 현재. 선물은 외국인이 팔다가 이제 살짝 환매수 들어오니까 살짝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죠. 이거 잘 봐야 돼요, 오늘. 그리고 콜 옵션은 외국인이 순매수 늘리다가 조금 줄이고 있고요. 다시 여기서 외국인과 개인이 크로스하진 않고 다행히 방향 반대로 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나마. 자, 여기를 빨리 돌파해야 됩니다. 네, 어서오세요. 알람이 왜 이런가 몰라요. 참, 뜻다운 사람도 있고, 안 뜻다운 사람도 있고, 참. 너무하네, 진짜. 예, 알겠습니다. 알람이 안 뜨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방송 켰는데. 알겠습니다.
제목 새롭게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 셀트리온 삼행제 보초 방송이라고 한번 새롭게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제가 보초 쓰겠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자, 계신 분들 딱딱해요. 보초 쓰려는데 여러분들 누가 있는지 알아요? 보초를 서든가 말든가 할거 아닙니까? 그죠?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있는 분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말 안해도 1번 다좀 눌러주세요. 계신 분들 이제 자유님이라고 내가 부를게. 자유 좋잖아. 자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안 놀랄게요. 아, 알람이 안 떠서 미치겠어요. 반갑습니다. Honey, oh honey, 저기 여기 뭐그 허니 맞아요? 아, 알람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알람이 안 떠요. 야, 미치겠어요, 진짜. 왜 그런 거 모르겠네. 제가 방송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얼핏 알아보니까, 업로드 5회, 그 다음에 실시간 방송 5회 이렇게 제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합해서 5회인 것 같아. 암만 지금 생각해봐도. 왜냐하면 생방송을 5번 이상은 안 하거든요. 최대 5번인데 업로드를 많이 하니까 5번 이렇게 되면 업로드가 까지 합하면 10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안 되는 건지. 이봐요, 안 뜬다 그러잖아요 지금. 항상 대기? 아 진짜 미치겠어요. 아 짜증나요 진짜.
그리고 1,000명 넘으면 그 유튜브에서 심사하거든요. 그것도 일주일 훨씬 넘었는데 답도 없어요. 참, 잘리는 겁니까, 저? 짜증납니다, 짜증나. 근데 셀트리온 삼형제, 아침에 이런 데 적당히 챙겼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매수 타이밍 확실하게 말씀드려도 챙긴 타이밍은 본인들한테 자율적으로 좀 많이 드려요. 진짜 완전 박살나는 타임 말고는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기서 만약에 챙겨 이러면 중장기로 하는 사람들은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봉 매매를 보고 잘 알아서 대처해야 돼요. 이거 빠지는 거 보세요. 이런 거 깨지고 이러면, 이런 거 보시면 적당히 챙겨 넣어야 돼요. 저 도시락 먹겠습니다, 오늘. 도시락을 먹으면서 보초함 써보겠습니다.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안 켜고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갑자기 막 엄청난 변동이 온다든지 하면, 듣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낫겠죠. 아니, 자유님, 댓글이 안 뜨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로그인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댓글 아까 하나 떴던데? 댓글 말고 알람, 알림. 방송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희소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유님, 그게 무슨 뜻이죠? 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댓글이란 거는 그냥 밑에 달면 되는 건데, 방송,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올린 방송에다가 잘 봤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될 텐데, 오늘처럼 남기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말하는 거고, 댓글은 채팅은 이제 지금이고요. 지금 그죠? 아니요, 여기서 올리라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올려놓은 방송 있죠, 방송. 오늘처럼 그 밑에다 달면 되는 겁니다. 냥냥, 오늘 점심 도시락 시켜가지고 보초쓸 거거든. 점심 맛있게 먹고. 아, 근데 이거 냥냥 좀 빠르니까, 젊었으니까 나보다 유튜브 왜 댓글 안 뜨는지 알림 안 뜨는지 한번 알아봐주면 정말 고맙겠는데. 자, 보초를 좀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좀 생겼습니다. 별다른 건 없어요. 별다른 건 없고 한 5분이나 10분 더 보다가 이제 마칠 텐데 별다른 게 없어요. 별다른 게 없는데 뭐 보초 쓰면 괜히 방송 분량만 올라가고. 자, 여기 지키는지 여부, 그죠? 여기 지키는 여부, 그리고 코스닥도 여기 잘 돌파하면서 여기 지키는 여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개인하고 이렇게 손바꿈 안 좋아요. 400억 이상으로 사는지 그 여부, 그리고 코스닥도, 자, 기간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사는지 여부. 선물은, 자,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빨리 들어올려야 돼요. 그 여부만 체크하면 크게 문제 없어요, 오늘은. 근데 좀 세게 가면 좋은데 세게 안 가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자, 외국계 매수 상위는 들어오는데 비교장 보십시오. 아침 챙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며칠 올랐습니까? 5일 올랐어요. 적당히 챙겨 나와야 돼요. 언제? 이럴 때 다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챙겨야 돼. 늘 강조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데 챙겨야 돼. 이런데, 그죠? 이런데 챙겨야 돼. 지혜선을 바닥 찍고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좀 더 강하게 땡겨줘야 됩니다. 지혜선을 아직 오늘 외국계 매도 잡혀 있어요. 전일 그렇게 사더니 오늘 또 왜 그런가 몰라요. 카카오는 그만 하고, 그죠?
자유님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님을 번거롭게 하려는 뜻 1도 없고요. 이 생방송은 비공개로 업로드가 됩니다. 왜냐하면 편집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밑에 달았다, 이 생방송에 달았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댓글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댓글을 확인할 수가 없고요.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번거롭게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남기 싫으면 안 남기시면 되죠, 그죠? 그렇죠.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글이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죠?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읽기 나름으로는 제가 자연님을 번거롭게 한다 이렇게 느낌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삐질 뻔했습니다. 아니니까 다행이네요. 좀 전에 했던 이야기가 답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생방송 밑에는 비공개로 로딩 될 때 비공개로 돼요. 그럼 제가 녹화했던 거를 올리면 그 방송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서 올리기도 하니까. 그러면 그 방송에 올린 것처럼 오늘 올리면 댓글 아까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딴 거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좀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러지 뭐 딴 거 없어요. 자, 일단 정리하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는데 세게 가려면 기간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3-4위로 오르면 적당하니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면 우리 대표 선수 있죠? 챙깁니다. 무조건 분봉 매매 밤에 계속 보시잖아, 그죠? 이런 거 세기를 다듬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이런 데서 냅두지 말라는 거죠. 추세선 아까부터 끊어놓은 거거든요. 여기 딱. 그래서 추세선 중요한 거예요. 여기 갔을 때 여기서 밀리는지 여부는 여기 앞에 전고점도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도 더 올라갈 때도 왜 밀리는지 여부는 여기 추세선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런 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추세선 하단은 뭡니까? 아, 상단은 뭡니까? 저항이에요, 저항. 저항 받으면서 아랫꼬리, 아, 윗꼬리 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던져야 돼요, 절반 이상. 그리고 적당히 올라타면 또 얘 챙겨 먹었던 거, 이 다시 올라타는 그게 분봉 매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30만 2천원 갔잖아요. 언제 샀습니까? 저기 앞에 샀어요. 저기 앞에. 그죠?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27만 7천원. 그럼 얼마 올랐어요? 2만 4천원 정도 올랐잖아요. 거의 10% 가까이 올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챙겨 먹어야죠. 쭉쭉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챙겨 먹고 다시 올라타면 또 적당히 들어가고 여기서 챙겨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사라고 표현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챙겨먹고 여기서 다시 올라타고 여기서 또 챙겨먹고 여기서 다시 올라타고 아니면 여기 전저점 구간이니까 들어가고 그렇게 할 줄 알면 멋진 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꾹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아, 그래서 GS건설은 조금 지금 손실 구간인데 44,000원만 안 깨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죠? 밑에 43,000원까지는 허용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기왕이면 44,000원 안 깨면 좋겠어요. 안 깨려고 지금 여기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중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알아서 해라고 제가 포인트도 그 채팅방에 날려드리기도 했는데, 좀 애매하긴 해요. 지금 건설주 죽이는 모양이에요, 현재. 자, 왜 IT 핵심 IT 시총 상위 종목을 위로 좀 띄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띄우고 코스닥 IT도 띄우고 반도체 나머지 다 띄우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요. 말씀드렸죠. 순환매 형식입니다. 이 순환매가 건설주가 어저께 들어왔는데 찔끔 말고 좀 더 들어왔으면 좋은데 연속적으로 죽여버리네. 그리고 IT를 띄워요.
증권주 잘 못 갔던 것 같은데 오늘 증권주가 좀 가는 것 같아요. 볼까요? 야, 키움 증권도 괜찮네 나름. 근데 너무 남발하면 안 되니까 냅두겠어요 일단. 야, 김여사님 있는 거 모르겠다. 아침에 모두 투어 7% 먹었는데 어떡할까요? 28,000원 위에서 끊고 28,000원 깨지면 절반 더 던져 했는데 잘 할란가 모르겠다. 이상한 거 말고 모두 투어 이런 거 그죠? 말하고 나니까 갑자기 가잖아. 여기서 딱 이야기했는데 거짓말 1도 없어요. 여기서 3분의 1 던졌으면 여기서 28,000원 깨지면 더 던져라 했으니까 적당히 하면 지금 잘할 수 있는데 과연 잘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자말자 가는 매직을 보셨을걸? 네이처셀 제가 여기인 것부터 무조건 팔아야 된댔어요. 무조건 한가 두들맞을지 모른다고. 오늘 현실이 됐습니다. 한가 보이십니까? 부풍 날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절대 그런 말 안 했어요. 삼성바이오 이런 것도 45만원 절대 못 간다 했어요. 몇 달 동안 지금 두 달 동안 못 가고 있어요. 그럼 맞죠 그 말이. HLB 10만원 깨진 순간 밑으로 처진다. 2만원 빠졌어요. 10만원에서 신라제 못 올라간다 했어요. 올라갔습니까? 셀트리온 여기서 홀딩 4일 5일째 올라갔어요. 5일째 오늘 청산한테 오늘 10% 먹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서 적당히 올라갈 폭이 있다. 여기 딱 저항에서 딱 밀리잖아요. 끊어야 돼요. 끊어. 셀트리온 제가 그럼 비실비실한다 했어요. 비교적 비실비실하잖아요. 그죠? 말씀드린 대로 했으면 큰 손실 없습니다. 큰 손실이 어디 있습니까? 수익이지. 지저스건설 찔끔 물렸어요. 찔끔. 그죠? 카카오 양호하고. 자 그럼 한 6개 중에 뭐 먹은 거 천지지. SK 머트리얼도 먹었고 아미코젠도 먹었고 이것도 먹었고 그 다음 이것도 먹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먹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먹었고 날라가네. 이야기 안 할게요. 자 GS건설 손해봐봤자 얼마 안돼요.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손실 보면 만약에. 그러나 여기 지지할 가능성 좀 있거든요. 43,000원 닥터케 확률 80% 넘어간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저는 80% 넘어간다 생각합니다. 말한거 치고 박살난거 없어요. 허위로 퍼펙트하게 맞았으면 맞았지 사 하면 날라가서 그렇지. 빠질 때 찔끔. 나가려고 그랬는데 또 들어오시네. 노영님 카카오 손절가 11만원 잡고 계신다. 11만 너무 빨라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면 이게 중장기로 들고 갈 생각이거든요. 저는 손절폭 좀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여기 이렇게 지지하는 11만원대 지금 얼마랬죠? 아 11만 맞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11만 위로 제가 착각했어요. 11만 정도 깨지면 다 던지지 말고요 비중 일부 축소했다가 다시 튕겨 올라오는 그때 적당히 담아놓고 그러면 보유단가 낮아지잖아요. 이런 데서 올라올 때 이렇게 이런 모양 나올 때 그때 다시 실어가지고 적당히 끊고 나오면 손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잘 안 깰 거예요. 11만 2천원권 잘 안 깰 겁니다. 왜냐하면 돌파할 때 강하게 돌파했고 여기서 비교적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갔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빠르다 그랬어요. 우리 방에도 지금 직장인들이 있기 때문에 물려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고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한 번에 다 사면 안 돼요. 물론 아까 한두 번인가 남아있댔는데 저는 나머지 배팅 금액은 11만원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11만원대 오면 배팅하면 딱 지르고 10만 3천원 정도 빠지면 10만 6천원 정도 위협하면 산 거에 한 절반 손절하든지 하시고 나머지는 적당하게 버텨가면 큰 손실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거 왔다갔다 해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턴어라운드 주의 특징입니다. 위에 겹겹이 다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팍팍팍팍
치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갔다가 섰다 갔다 섰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를 하십시오. 갔다 섰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 여기 앞에 한번 볼까요? 87,000원 때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여기 인근. 그죠? 계속 쭉 가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보다는 타이밍이 빨라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타이밍이 빨라요. 올라갔다 눌리는 여기서 살 수 있고. 이게 완벽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한 여기 정도 들어간 셈이에요. 완전히 다 돌리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약간 처질 듯 하니까 겁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크게 겁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신 것 같은데 그냥 적당히 모두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안 빠져요. 제가 생각할 때 카카오가 망하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최대의 거의 그거 아닙니까? SNS 국내에서 뭐 페이스북하고 비교하면 어떨란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페이스북보다 카카오를 더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리고 사업 분야도 확장해 나가고 있고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터 나는 거예요 이제. 21분 보고 계신다? 맞는 거 맞아요? 저 보고 계시면 웬만하면 보고 있다고 다 표시 한 번씩 해주면 저는 힘이 납니다. 그러면 방송을 더 많이 했으면 했지 여러분들한테 손해 아니에요. 가만 눈팅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21명 시청 중 맞네. 계신 분들 1번 눌러보십시오. 자, 제목을 바꿨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보초방송이라고도 하고 대한민국 무료방송 최강이란 자 앞에 붙였어요. 무료로 유료 아니라 했습니다. 무료로 저보다 더 많이 해주고 자세하게 해준 사람 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주십시오. 제가 그분 방송 좀 듣겠습니다. 유료야 대단한 분 많죠. 분명히 단서 달았어요. 무료라고. 자, 우리 팀원들도 다 들어와 계시네. 밥 먹으러 가가지고 볼일 보러 갈랬는데 밥 못 먹겠는데 잘하면. 근데 할 이야기 다 했어요 솔직히. 야 지우야, 네가 책임지고 유튜브 좀 알아봐 주라. 나도 알아봤는데 왜 알림이 안 뜨는가 모르겠다. 진짜 미치겠다 야. 신나게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한두 분 들어와. 혹시나 얘가 돌아온 분 계시고 알람이 안 떠. 왜 그런가 몰라. 질의도 해놨는데 답도 안 해줘. 진짜 짜증나 죽겠다. 똑똑한 네가 좀 알아봐 주라. 유튜브 본사에 아는 사람 없냐 혹시? 대한민국 지사에 그 정도 인맥 안 되냐 혹시? 좀 잘 봐주라 그래라. 그거 뭐 어? 신청해놓은 거 그것도 답도 안 줘요. 일주일 안에 준다 해놔놓고 지금 한 10일도 넘은 것 같은데. 1000명 되면 이제 광고주들이 저한테 광고를 달 수 있거든요. 신청해놨는데 연락이 없다야. 현재상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닌데, 우려할 만한 건 아닌데, 아 지수가 저점을 깨려고 폼, 오늘 저점을 깨려고 폼 잡네요.
자, 그래서 잘했어요. 니 그렇게 하면 본인한테 좋지. 제가 기억하기도 좋고. 자유 좋습니다. 자유롭게 나르는 그날까지 우리 전부 화이팅 합시다. 돈 많이 벌어서 자유 얻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마음 편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뤄나가고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 자유로움을 느끼지, 돈 암만 많이 있어도 자유로움 못 느껴요. 맞죠? 아이디 마음에 드네.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고, 명상이라든지 무의식 이런 걸 보면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난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가져야 좋지. 뇌는 무의식 중에 모든 걸 다 받아들입니다. 아유, 재수 없는 인간. 난 진짜 재수 지식이도 없네. 왜 하는 것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진짜로. 그러지 말고, 오케이,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응?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게 좋은 겁니다.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잠시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휘감을 때 물리치십시오, 그렇게. 저 셀트리온 삼형제, 자, 셀트리온 제약은 웬만하면 적당히 끝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손실 중이라고 안 끊는 분 계신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본인들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갈 때 같이 순환매 형식으로 먼저 갔던 애들 살짝 눌리고, 오늘 같은 날 그죠, 쭉 치고 갔었어야 돼요. 근데 확실히 셀트리온 제약이 최고 약한 건 확실해요. 셀트리온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적당히 치고받고 했으면 수익률 극대화합니다. 셀트리온에서 적당히 끊어먹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가 적당히 했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셀트리온 제약을 제껴버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으로 담아줬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소설 아닙니다. 소설 아닙니다. 분봉매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현재 상황 코스피. 자,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크로스했어요. 별로 안 좋습니다. 밀리고 있어요, 약간. 코스닥은 그나마 잡아주는데 또 들어올리고 있어. 개인이 기관 외국인 살짝 줄여주고 있어. 이거 크로스되면 안 좋아요. 선물 외국인 좀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다가 다시 밀었어요. 자, 기관은 쭉 받아주는데 지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보이시죠? 궤적을 보세요. 외국인이 사니까 쫙 올라갔다가 파니까 쫙 빠지죠. 잠깐 들어주니까 다시 올라오고, 다시 밀어보니까 다시 밀려. 그럼 누구 거 봐야 되죠? 외국인 거 봐야 됩니다. 이거 하나 보면 거의 끝이에요.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이거 하나 보면 끝이라고요. 이거 안 보신 분 많으시죠?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로 끝이에요. 끝. 거의. 왜? 얘들 사면 올라가고 얘들 팔면 내려간다니까요. 아닌 경우 간혹 있어. 간혹 5%도 안 돼. 아, 5%도 이거 안 깰려면 외국인들 축소하는지 봐야 돼요. 3500계약에서 더 던져버리면 밑으로 쳐집니다. 갭 상승까지 아침에 좋았는데 밀리는 순간, 여기 깨는 순간 보이시죠? 갭 상승엔 양봉 깨는 큰 원봉 나온 순간 많이 던져야 돼요. 많이. 여러분들 일일이 이야기 안 해도 그 이야기에 쓸데없는 게 없다 싶으면 반론을 제기해 보십시오. 저하고 토론해보죠. 기업 상승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쭉쭉쭉 가야 된다고요. 근데 푹 깬다. 빠르게는 여기. 쭉 확인은 여기서 던져야 돼요. 가지고 계신 것들 적당히 챙겨야 돼요. 자,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시장에서도 잘 가다가 지수가 밀리니까 같이 흔들리잖아요. 왜? 시총 상위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수하고 연동을 해야 돼요. 야, 이렇게 빼버리면 지수 선수 저점은 지켜야 되는데, 44,000원 지켜야 되는데.
자, 헬스케어도 조심해야 돼요. 엄벙 막 떨어지고 있어요. 잘 봐야 돼요. 10만원 깨면 여기 깨고 내려오면 적당히 챙겨야 돼요. 셀트리온 제약도 깨지고 있어요. 적당히 챙겨야 돼요. 아니면 적당히 비중 줄여야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29만 1000원. 자, 그러니까 아침 잘했던 사람하고 거의 만원 차이 나는 거예요. 만원. 만원이 몇 프로입니까? 3% 차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선제적으로 던진 사람들, 잘 챙겨놓은 사람들, 나중에 올라설 때 다시 살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긴다니까요. 그 이야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맛있게 드세요, 점심. 자,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 너무 질리게 하면 안 되니까, 방송, 마치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나중에 오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누르시고요. SNS 날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지인들하고 점심 드시면서 주식 이야기 나오면 닥터K 추천해 주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돈 벌어드릴 자신 없고요. 주식 기초 강의 보면 눈이 떠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요. 무료로 대한민국에서 최고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최강이라 감히 자부하겠습니다. 무료, 유료 말고요. 유료인 분들이 저보다 훨씬 낫겠죠. 근데 이렇게 무료로 안 해요. 그게 중요한 거겠죠. 자, 나중에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